삼성전자 이야기를 좀더 나눠보죠. 그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산 주식이 삼성전자일 거예요. 네. 뭐 이제 동학개미들이 제일 많이 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일 텐데 주가는 기대만 못해요. 네. 최근에 특히 보면. 저도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답답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재현 연구원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라고 개인적으로 뭐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하이닉스랑 공통 상황으로 그뭐 시장과 공통 상황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될때 당연히 이제 외국인들이 뭐 매도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두 번째는 이게 재작년부터 그 비메모리 쪽에 그 수율 이슈가 계속 있었는데, 파운더리 말씀하신 예, 건데요. 파운드리 쪽에 수율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도 계속 지속이 됐죠. 그래서 좀뭐 7나노 쪽에서 이렇게 좀 개선되는 거 보면서 5나노가 또 이제 발목을 잡고 있지만, 22년도 되면은 5나노는 그래도 개선이, 결국에는 내년도에, 22년도에 5나노도 개선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쪽에서 이제 좀 수율 이슈가 계속 그 개선되는 모습을 못 보이고 있다. 그게 이제 좀 많이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뭐 D램은 됐고 그건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파운드리에서 뭐 어쨌든 파운드리에서 지금 TSMC 다음으로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빨리빨리 좀 따라가 주는 모양이 나오고 매출도 늘어나는 모양이 나오면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을 좀 다르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맞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그 파운드리 선단 공정에서 지금 고객사들 기준으로 봤을 때 옵션이 없다는 게 그나마 삼성전자한테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TSMC만 몰빵을 줄수 네, 없으니까 거기도 맞습니다. 주고 여기도 좀 줘야 된다 네,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삼성하고 TSMC 말고는 줄 데가 없거든요, 선단 공정은. 그래서 뭐 예전 같았으면은 만약에 이런 수율 이슈가 뭐 2년 동안 지속이 됐다라고 하면은 고객사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는 없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어쨌든 그만큼 TSMC하고 비교하면은 기술적인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럼요. 기술 차이는 부인할 수 없는 게뭐 TSMC라는 회사는 이 파운드리 업에만 지금 뭐 30년 동안 올인을 한 회사고 삼성전자는 그때 당시에 30년 전에 D램 메모리 시장에 그렇죠. 올인을 했던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격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그 투자가 들어가는 금액을 봐도 TSMC는 작년에 30조 투자를 했고, 삼성전자는 10조 초반 투자를 했거든요, 파운드리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TSMC는 40조 투자를 하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10조 초중반, 그 정도 캐펙스를 집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투자 금액만 봐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과거에 쌓인 그런 노하우들을 무시 못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저희가 한번 스마트폰을 보면 사실 애플이 처음 스마트폰을 내놨을 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하고 비교하면 뭐 엄청 격차가 났잖아요. 예. 근데 따라갔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도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삼성전자가 따라붙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따라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좀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뭐 TSMC를 따라가서 TSMC를 이긴다 이기긴 어렵겠죠. 이거까지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그 파운드리 산업의 판이 지난 뭐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삼성전자가 지금 뭐 TSMC 뒤를 이어서 2등이라고는 하지만 격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2등이라고는 하지만 뭐 글로벌 파운드리나 SMIC, UMC 이런 회사들 세컨티어로 그냥 묶이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5년 전이랑 다른 건 뭐냐면은 과거에는 이 세컨티어 업체들하고 경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경쟁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서 그럼 좀 올라온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게 결국에는 이제 EUV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그런 경쟁 구도가 이렇게 개편이 된 걸로 해석이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되게 상당히 좋은 기회인 거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당장은 좀 고전하고 있지만 이런 산업의 판이 바뀌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좀 빨리 개선시켜서 빨리 투자 기회를 잘 잡으면은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텔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뭐 인텔이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나요? 그렇죠. 인텔이 이렇게 파운드리 사업을 한다는 것도 이게 결국에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판이 바뀌면서 나타났던 현상이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그 플레이어들만 말씀을 드렸지만 네. 공급 쪽의 사이드만 얘기를 했지만 수요 측면에서 봐도 그 애플이 자체 칩을 설계하기 시작했고 네, 노트북 쪽에 그러면은 그거는 결국에는 인텔 거를 쓰다가 애플이 자기네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애플이 그러면은 파운드리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 센터 업체들도 자기네 칩을 설계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 반도체 산업의 판이 인텔의 CPU 중심에서 각자 그 수요자들이 직접 설계하는 그러면 그만큼 파운드리 시장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렇죠. 인텔의 시장이 네. 어떻게 보면은 표현하면은 인텔 시장을 파운드리 업체들이 가져오게 되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텔이 그렇게 이제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그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신 시청자들에게 뭐 조언 같은 거 한마디 해주십시오. 뭐 조언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뭐 지금 뭐 삼성전자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 투자하신 분들은 더 많이 이렇게 애를 태우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뭐 한두 달을 보고 투자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업이 성장하는 방향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곰곰이 잘 생각하시면서 플레이하시면은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네, 말씀드릴 결국은 것 시간이 지나가면 좋아질 거다. 저는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다음에 또 한번 기회를 주시면 예.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